이 이야기는 공주님이 되고 싶은 소녀가 공주님을 넘어 모두에게 미소를 주는 아이돌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소에 특별한 손님이 와 있네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코카코아루의 기사님 효군이 왔습니다. 모두 이야기로만 듣던 효군을 실제로 보니 신기해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겁도 먹었네요. 모두 효군을 보고 만지며 이야기할 때 코하루는 효군을 자신의 기사님이라 말하며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코하루는 언제나 한눈을 팔다 보니 길을 금방 잃어버리며 엄마랑 떨어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겁먹고 울며 웃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 별님에게 항상 웃을 수 있게 소원을 빌었더니 다음날 효군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과 운명적인 만남 덕분에 친구가 되었고, 덕분에 길을 잃어도 금방 부모님을 찾게 되었다며 효군은 코하루의 기사님이라는 운명적인 만남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모두의 효군하고의 첫 만남과 이야기가 끝나고 그날 밤, 오늘 하루도 즐거웠던 코하루는 내일도 즐거운 날이 계속되길 별님에게 빕니다. 그리고 다음날 별님에게 소원이 통했는지 코하루에게 일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 일은 한큰 이벤트에서 생선 동물과 만나는 코너에 출연하는 것. 그 코너에 코하루와 함께 효군이 게스트로 참가해줬으면 하는 오퍼였는데, 효군하고 같이 출연한다는 것에 기뻐한 코하루는 바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오퍼도 효군하고의 만남도 별님 덕분이라는 말에 신기해하는 카오루와 왜 별님에게 소원을 빌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타치바나. 코하루는 자신의 꿈이 공주가 되는 것이며 별님에게 소원을 빌며 공주님이 될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에 항상 소원을 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별의 소원을 빌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코하루. 항상 그런 옷을 입은 코하루니까 그런 공주님이 아니냐는 하루의 말에 코하루가 생각하는 공주님은 좀더 모두가 좋아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흘러 오퍼 당일 귀여운 탐험가 옷이 아주 어울리는 코하루와 멋진 기사 효군, 그리고 오늘을 위해 잔뜩 만든 효군 굿즈까지 치에와 모모카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기로 한 코하루. 그렇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벤트 담당은 인디고벨. 그녀들의 인사와 함께 이벤트가 시작되며 무대 위에 올라온 코하루. 효군의 등장에 당황하는 카린은 넘어지고 코하루도 넘어지고 카린이 또 넘어지며 이벤트의 시작은 우당탕탕하게 시작합니다.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고 효군을 안아보는 체험 코너. 무대 위에서 내려본 모습을 본 코하루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깊게 생각합니다. 체험 코너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코하루. 모두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말하는 코하루와 코하루의 힘 덕분이라며 역시 공주님이라 말하는 프로서지만 코하루는 왠지 무언가 살랑살랑한 마음이라네요. 옷을 갈아입고 잠시 효군하고 무대 이야기를 할때 특이한 나비를 보고 쫓아가는 코하루. 그렇게 코하루는 미아가 돼버립니다. 사라진 코하루를 찾기 위해 전화도 하고 같이 온 치에랑 모모카가 회장 근처를 돌아보지만 폰도 두고 간 상태에서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근처의 스텝에게 물어보니 회장 밖으로 이미 나가버린 상태. 그녀를 찾기 위해 뒤를 쫓아가고 경비에게도 코하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구아나를 든 아이는 흔치 않으니 물어보지만 문제의 효군 굿즈 때문에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남속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삼가 친구들과 닮은 동무들을 보며 효군 굿즈를 든 아이들 사이를 여유롭게 지나가는 코하루. 치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다들 바쁘네요. 계속 타이밍이 엇갈릴 때 소나기까지 내리는 최악의 사태. 코하루와 효군은 한 호숫가 정제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합니다. 모두를 만나고 싶어 별에게 소원을 빌지만 아직 낮 시간에 비까지 내려 흐리니 소원을 빌수 없어 좌절합니다. 그때 효군이 품에서 뛰쳐나가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혼자가 돼버린 코하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그녀 옆으로 다가오는 삼가 친구들과 닮은 동물 친구들. 다가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공주가 아니라 외톨이라 생각하는 그녀지만 동물 친구들은 어째서 코하루가 외톨이라 생각하는지, 왜 모두가 공주님을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왜인가 생각할 때 마음속 작은 효군이 코하루에게 왜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지 물어봅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울고 있는 코하루 앞에 다가온 공주님, 아니 엄마. 슬프게 우는 그녀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노래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공주님 같다고 생각한 코하루. 모두에게 미소를 주는 멋진 공주님이 되고 싶었던 코하루는 그 마음을 품고 노래를 하자 그 소리에 이끌리듯 모두가 코하루에게 달려갑니다. 효군의 길 안내를 받는 프로듀서 일행, 뒤늦게 문자를 보고 유원지로 달려가는 친구들, 노래가 끝나며 눈을 뜨자 코하루의 기사님과 삼가 친구들이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효군이 모두를 데리고 와주었다 생각한 코하루는 효군에게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별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네요. 다행히 모두와 만나 귀가하는 길, 코하루는 동물 친구들을 통해 왜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지 알게 되었고, 울고 있는 한 소녀에게 미소를 주는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주며 7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너무나도 동화적이고 코하루가 귀여운 이야기였습니다. 인게임에서도 깊게 안 다뤘던 효군하고의 만남, 그리고 어째서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지를 아주 깊게 다뤘죠. 코하루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동경하는 공주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아름답고 예쁜 공주님이 되고 싶어 아이돌을 시작하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아이돌이 되었지만 왜 공주님을 동경하는가, 왜 공주님이 되고 싶은가는 인게임 스토리에서 잘 안 다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화 속 공주님을 동경했고 그 공주님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무도회에 가고 싶어 아이돌이 되었다 정도였지만 이번 7화를 통해 심도 있게 다뤄주었습니다. 어릴 때 항상 미아가 되는 코하루, 그런 그녀를 찾아주는 손을 내밀어준 공주님. 시작 해상 때 나온 장면인데 후에 가서 이 장면의 공주님이 사실은 코하루의 엄마였고 자신을 찾아주며 웃음을 떨던 자신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노래를 부르준 엄마의 모습과 항상 동화에서 읽던 공주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더욱 공주님을 동경하게 되고 아이돌이 되었다라는 설정이 추가되었고 효고나가의 만남도 자신이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별님에게 소원 덕분에 만나게 되며 멋진 기사님으로서 코하루를 지켜주게 됩니다. 또한 코하루의 성장 서사 역시 잘 담았는데 코하루는 공주님을 동경하기에 귀여운 옷을 입고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멋진 기사 효고나하고 같이 지내며 진짜 공주님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 자신은 공주님이 아니라며 공주를 동경하는 한 명의 작은 소녀이며 공주님은 멋지고 모두에게 미소를 주는 그런 존재라며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동경만 하지 아직 자신은 그런 공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며 부정하고 고민하며 어째서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지 그때의 마음을 지금에서는 잊고 지내다 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었을 때를 회상하며 왜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지를 떠올리며 공주로서 아이돌로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동화 속 공주님처럼 자신을 찾으러 온 공주님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모두에게 미소를 주고 행복함을 주는 그런 멋지고 예쁜 공주님이,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기 위해 아이돌이 된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저 공주는 멋지고 아름답다 보니 그런 모습을 쫓게 되었고 자신은 그런 멋지고 미소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주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후에 자신이 원하는 공주님의 목표를 떠올리게 된 코하루는 공주님이 아직 아니지만 모두에게 미소와 행복을 주는 아이돌이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코하루다운 이야기였고 신데렐라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그런 성장과 이야기였습니다.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4화에서 잠깐 등장한 카린이 이번 편에서는 아이코와 함께 인디고 벨즈로 등장해서 좋았고 거기다 카린 특유의 넘어지는 모습까지 참 재미있게 보여줘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은 코하루뿐만 아니라 효군도 주인공이었다 보니 효군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코하루를 위해 프루서 일행을 찾으러 당당히 나가는 모습에서 역시 기사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프루서는 초반에 효군을 무서워했는데 효군이 코하루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고 할 때 겁먹지 않고 효군을 안아들었을 때 조금 멋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뽑으라면 아마 코하루가 노래하는 장면이 아닐까 하네요. 진짜 무슨 DS니 같은 연출을 보여주어서 뭐랄까 동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공주와 동물 친구들은 저 디즈니에서나 볼 법한 연출인데 이건 신데렐라랑 백설공주를 아주 잘 섞은 무언가 같네요. 그리고 연출 속에서 선보인 코하루의 솔로 I'm a little princess, 베이님에게 부탁해요. 코하루가 공주님이 되고 싶어하고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잘 담은 내용에 멜로디 역시 그 회사 같은 몽환적인 멜로디와 분위기를 주어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역시 모두에게 미소를 주는 공주님답네요. 애니메이션 내 연출 역시 말 그대로 동화스러웠는데 코하루의 꿈과 같은 장면과 함께 모두가 그녀에게 달려가는 장면, 공주를 찾아 달려가는 기사와 그 동물 친구들 같아서 이건 진짜 빼박 디즈니 같았습니다. 코하루의 솔로 역시 하루랑 똑같은 애니앨범 4탄 수록이니 기대해주세요. 엔딩곡은 코하루의 솔로 오네신, 공주님이 되고 싶은 그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딱 어울리는 엔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7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8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